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바로 오즈모 포켓입니다. 출시와 동시에 다음 날인가? 샀어요. DJI 공홈에서 주문을 걸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받은 게 12월 19일입니다. 거의 20일 정도를 기다려서 받은 오즈모 포켓입니다. 워낙 핫해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이 중요한, 한번 열었더니, 너덜너덜해요. 여기 이렇게 테이프 붙어 있고, DJI 써 있습니다. 자, 굉장히 허접한 스티로폼 같은 박스예요. 자, 구성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어디 갔느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미리 꺼내놨습니다. 자, DJI 오즈모 포켓이 들어있고요. 아, 이렇게 놓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눕혀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이폰 케이블. 저 아이폰 안 씁니다. 쓰고 싶어도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스트랩이 하나 들어있고요. 잘안 써요. 보시면은 C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C타입을 쓰기 때문에 C타입 케이블 빼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오즈모 포켓의 기본 번들 세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네, 이게 오즈모 포켓이라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게, 진짜 출퇴근할 때 평소에도 요새는 이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요. 실제로 핸드폰이랑 거의 크기가, 길이가 비슷해요. 넓이는 훨씬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충전잭을 꽂을 수가 있는데요. 충전잭은 또 이렇게 케이스를 꽂고 충전을 하라고 구멍이 뚫려 있고요. 별거 없습니다. 위에도 뭐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안에는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자, 이게 오즈모 포켓입니다. 45만 5천원 주고 샀고요. 아마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겠죠. 합치면 좀더 되겠죠. 한 46만 원 넘겠죠. 네, 슬픕니다.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것도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도 있고요. 충전 단자와 SD카드 꼽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순히 짐벌뿐만 아니라 SD카드라든지 이런 충전 단자에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물, 비나 습기에 좀 취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님 말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른 켜는 방법은 요 버튼을 두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좀 멋있더라고. 따따따따. 괜찮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거 원래 서는데? 자, 다시. 딱딱. 딱딱딱딱딱. 네, 이겁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안 쓰러집니다. 안 쓰러져야 정상이고요. 아까 방금은 조금. 10년 감수했네요. 여기 보면 LCD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녹화 버튼. 그리고 요 버튼은 전원 버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사진, 비디오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사진, 두번 누르면 비디오. 요거 누르면은 사진이나 비디오가 촬영되고요. 요게 다예요. 네. 짐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네. 짐벌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수평 유지하고 있지요. 자. 먼저 이 LCD 화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는 SD카드의 남은 용량, 오른쪽 상단에는 배터리, 왼쪽에는 현재 촬영 모드가 나와 있고요. 자세히, 제가 지금 배경이 조금 하얘서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우측 중앙부에 요 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은 짐벌을 상하로 틸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손이 굵은 분들은 잘안 된다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뭐 둔탁한 터치감이 둔탁하고 하진 않다고 봅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리고 올리고. 자, 그리고 이 오즈모 포켓의 LCD 화면 안에선 모든 걸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해볼게요. 자, 우측으로 슬라이드 했을 때는 갤러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한 모든 뭐 사진이나 동영상, 파노라마 등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또 왼쪽에 이점세 개가 보이실 텐데요. 이점세 개가 있다는 건그 방향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하면은 뭔가 창이 하나 더 나타나는 뜻이에요. 이 갤러리에서 슬라이드를 했을 때는 좋아요나 뭐 삭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은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해볼게요. 왼쪽 슬라이드 하시면 사진, 동영상,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파노라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이고요. 다시 우측에 점세 개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자, 그러시면 이제 사진의 비율이 나오는데요. 사진 비율을 16대 9, 4대 3, 3대 2 중에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리고 타이머를 끌지, 뭐 3초, 5초, 7초로 찍을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잘 잡히고 있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동영상. 동영상은 1080p에 16대 9로 촬영을 할지, 4K에 16대 9로 촬영할지, 아니면 FPS, 초당 그 프레임의 수를 3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4K 영상을 촬영을 많이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컴퓨터로 이제 편집을 돌릴 만큼 컴퓨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80p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슬로우 모션이고요. 슬로우 모션은 사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슬로우 모션 1080p에 4배율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확대가 되더라고요. 이대로 촬영을 하시면은 슬로우 모션 영상이 찍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배율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점차 알게 되겠죠? 네. 다음은 끝으로 타임랩스가 있고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임랩스입니다. 타임랩스는 사진을 정해놓은 시간, 뭐 2초, 3초, 5초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결과물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촬영 기법인데요. 오즈모 포켓 역시 타임랩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타임랩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3초, 4초, 5초, 6초 등의 인터벌, 그러니까 몇 초마다 사진을 찍을지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엔 길이에요. 뭐, 이 무한대 모양은 3초마다 그냥 계속 찍겠다. 아니다. 5분만 찍겠다. 10분 찍겠다. 2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타임랩스가 있다면, 이 타임랩스에 모션을 입히는 게 모션랩스입니다. 하이퍼랩스라고도 할 텐데요. 자, 모션 타임랩스를 선택하시면, 요런 화면이 있어요. 1, 2, 플러스. 자, 요 화면을 설명드릴게요. 상태로 타임랩스를 찍는다면, 이 카메라는 지금 여기만 보고 타임랩스를 계속 찍고 있겠죠? 하지만 모션 타임랩스를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준다면, 카메라는 요렇게 돌면서 타임랩스를 찍어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처음에 시작점에 카메라를 돌려주세요. 시작점으로 카메라를 돌리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이시나요? 1에서 점이 떴죠? 그 다음에 내가 끝내고 싶은 곳에 카메라를 놓고 다시 눌러주세요. 네,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 아까처럼
아까 제가 지금 밑에 있어서 잘안 보여요. 3초, 5분, 뭐 5초, 10분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촬영 버튼 눌러주세요. 자, 저는 지금 3초마다 촬영을 선택해 놨습니다. 자,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선택 세팅해 놓은 거에 따라서 3초마다 이 LCD 화면 3초마다 카메라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팅은 제가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2번 각도까지 계속 찍을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요. 없어서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또 이제 이거 배율 괜찮네. 자, 마지막은 파노라마고요. 파노라마는 180도와 뭐3 곱하기 3 파노라마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다음 밑으로 내리시면 환경 설정, 뭐 비율 설정이 있고요. 아, 요 화면은 이 LCD 화면에 밝기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 화면은 LCD 화면에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찍는 16대 9 비율로 보여줄지 선택합니다. 저는 16대 9 비율을 좀 선호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설정창이고요. 배터리부터 뭐 캘리브레이션, 짐벌이 좀 오작동을 한다 싶을 때 캘리브레이션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틸트 제어를 끌지 켤지 자동 전원 5분 만에 저는 기존 세팅, 기본 세팅 다 유지하고 있고요. 저장 장치와 뭐 액세서리, 깜박임 방지, 안티 플리커링이라고 해서 이 어떤 형광등이나 이런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깜빡깜빡깜빡 찍힐 수가 있어요. 그거 설정해 주는 거고요. 뭐더 보기 하면 언어, 초기화, 장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팅 화면은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카메라를 센터로 가운데로 잡아주는 중앙복기라고 되어 있네요. 화면이고요. 다음 창은 셀피 모드입니다. 이거 누르면 돌아가면서 제 모습을 찍을 거예요. 네. 이렇게 셀피 모드입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지금 옷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돌아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짐벌 팔로우를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요세 가지 모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짐벌 팔로우 모드. 짐벌이 사용자의 방향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있죠. 짐벌이 사용자를 얼마나 사용자를 따라올지 따라오게 할지 이걸 선택하는 게 짐벌 팔로우 모드. 자, 두 번째 모드는 짐벌 잠김 모드예요. 자, 짐벌을 이 정도로 놓고 잠가 보겠습니다. 짐벌이 계속해서 그 하나의 각도만 바라보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FPV 모드고요. FPV 모드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 움직이는 대로 FPV 1인칭 시점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스모 포켓 기기의 사용법이에요. 뭐 LCD 화면에 상하 좌우 네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이 있고 여기에 촬영 버튼과 뭐 비디오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오즈모 포켓을 가지고 할수 있는 활용 방법이에요. 요새 정말 핫한 아이템이고 다들 오즈모 포켓 하는데 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평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지금 가격대가 좀 45만 5천 원이라는 고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진짜 액션캠으로만 사용한다. 그 이상과 이하도 바라지 않았다 하시면은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고 평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액션캠, 4K까지 촬영이 되는 액션캠과 이 하드웨어적인 짐벌,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니라 하드웨어 짐벌로 처리를 하는 핸드 짐벌이라는 점, 그리고 LCD 화면도 있고, 단순히 이 작은 한 손가락 정도 길이의 짐벌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마이 스토리 모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DJI 오즈모 포켓을 출시하면서, 아, 소리가 너무 크네요. DJI에서 오즈모 포켓을 출시하면서 좀 밀었던 게 이제 마이 스토리예요.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기능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릴 때 편집 일일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편집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풍경, 여행, 생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어떤 폼이 있습니다. 폼 밑에 보시면은 A샷 10세컨, 뭐 6샷 20세컨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뭐그 위에는 이렇게 리듬, 뭐라고 쓴가? Fun Life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고요. 뭐 저는 Fun Life 적용 하시면은 아까 나왔던 게 6샷 20세컨이었나요?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그샷 6개를 선택하게 나와 있고요. 이 S는 초예요. 그러니까 이 Fun Life는 1초, 1초, 1.3초, 1.2초, 1.2초, 0.4초의 영상들을 써서 그 기존에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간단히 이렇게 넣고 싶은 영상들 골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르시면은 시작 전부터 1초, 시작 전부터 0.4초거든요. 한번더 눌러주시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찍었던 영상을 이런 식으로 밀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정말 간단하죠. 기존 세팅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DJI 오즈모 포켓의 개봉기와 리뷰를 해봤고요. 제 성격상 뭐한번 물건을 사면은 뽕을 뽑을 때까지 깊이 파고드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해서 좋은 영상 만들고 좋은 리뷰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구매를 이미 하신 분도 있고, 아, 이걸 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확실히 가격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확장성 있는 액세서리들이 좀더 많이 나와야 충분히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 하지만 단순히 이 오즈모 포켓 본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고 데일리 캠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상 영상 잘 많이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구입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플라이 송쌤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